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Bible Revolution 영어 부흥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오늘 공부할 때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공부할 때 하나님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자, 계속해서 저희가 영어 부흥에 보고 있는데요.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through him who Loved us 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영어 기본 문장 있죠? 한데 뭐였어요? 맞고 가형이었어요. 가형, 그죠? 네, 여기서 한데였죠? 돼. 지금 돼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돼. 자, 돼가 뭐였죠? 돼? 되어진다였습니다. 자, 명사가 사물이면, 명사가 사물이면, 그죠? 명사 사물이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뭐? 되어진다라고 그랬죠? 메모 되어진다. 근데 명사가 사람일 때도 있잖아요. 사람일 때도 뭘 쓸 수 있다? 수동태를 쓸 수 있다. 그죠? 수동태를 쓸 수 있는데 is 동사 ed 나오고요. 문장 끝나면 뭐 나온댔어요? 전치사 명사.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명사가 사람일 때는 뒤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뒤에다가 하기가를 잘 쓰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건 지금 배우지 말고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자, 명사가 사람일 때 is 동사 id인데 전치사 명사를 쓰는 게 원칙이다. 그럴 때 이 동사가 긍정이잖아요. 그러면 되어진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뭐라고요? 받는다.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고 부정인 경우에는 당한다. 뭐라고 해석하면 좋다고요? 당한다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당한다라는 표현 있죠? 뭐 쪽팔림 당한다라든가, 뭐 무시 당한다라든가, 요런 거는 어떻게? 요런 거는 ED로, 그리고 뭐뭐 받는다도 ED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있지? is 대신 뭐도 쓸 수 있다? become이나, 그죠? 뭐도? get도 많이 쓴다. 영어에서는 주로 get을 진짜 많이 씁니다. get을 진짜 많이 써서 뭐 버림 받는다 있잖아요. 버리다가 뭐예요? 버리다가 dessert거든요. 버리다가 뭐라고? dessert. 그래서 버림 당한다 그럴 때는 is deserted. deserted. 이건 버림 당했다고요. 버림 받았다. 당했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다? get deserted. get deserted. 자, 한국 사람들은 수동태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회화에서는 get을 더 많이 씁니다. get을 더 많이 써서 뭐 부서지게 됐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부서졌다. My heart is 뭐 broken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my heart got broken. 해볼까? got broken. 이렇게 쓰는 게 더 많이 씁니다. broken hearted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is보다는 get을 더 많이 쓰자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뭐라고? is보다는 get을 많이 쓰자. 자연스럽게 되면 뭐야? become이고 인공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럼 뭐야? ge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일 때 주비디였지? 사람일 때도 뭐다? 주비디가 가능하다 해서 여기서 이제 이 주비디에다가 형광펜 치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prophets of God이에요. prophets of God. 자, 어디다가 형광펜을 쳐야 돼? BD에다가 형광펜을 쳐야겠지. 그죠? BD에다가 형광펜 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BD에다가. 요렇게 쳤겠죠? 자, prophets of God이야. prophets of God. 어떻게 해석해? 자, 해석 먼저 합니다. prophets of God. 뭐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뭐라고? prophets of God이야. prophets of God. 어떻게 됐대? 살해 당했다 뭐라고? were murdered. 자, 죽임 당했다는 뭐야? were killed. 그치, were killed. 자,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다고? were 대신? got을 쓰면 되죠. 해봐. got killed. 거기 있어. 있어. 찾으면 돼. 아까 준 거에 있는 거야. 있어. got killed. 자, 해봐. the prophets of God. got killed, were murdered. 그죠? got killed, were murdered. 됐어.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랬지? By those죠. By those 사람들, 그지? 해봐 in rebellion. Rebellion. 해봐 rebellion. 이거 반역 안에 있어. 자, 이는 뭐랬어요? 이는 행동이나 상태랬죠. 그죠? 이는 상태, 행동. 자, 어떤 행동?
어제 기도하고 있는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In prayers for. 해봐. In prayers for. 이게 기도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이었죠? In prayers. 그래서 이는 반역하고 있는이 뭐야? In rebellion. 해봐. In rebellion. In rebellion. Rebellion.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 뭐를 대항하여? Against God's ordained order. 야, 자, ordained이 기름 부으신이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질서에 반항하여. 그죠? 해봐. Against the God's ordained order. 그죠? Ordained order. Ordained이 기름 붓다가 기름 부은. 기름 부은 질서에 반항하여가 뭐라고? Against. Against. 그죠? 자, 다시 가볼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 Prophets of God. 그죠? Prophets of God. 그지? 어떻게 됐어? 대부분. 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어떤 거 당했어요? 한번 해볼까? 죽임 당했지. 그 다음 어떻게 당했어?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다. 어떻게 당했어요? 죽임 당하고 또? 비난 당했어. 비난하다 뭐죠? Criticize. 해봐. Criticize. 그렇죠. 다리 잘했어. 또? 뭐 당했어 또? 그렇지. 막 당했어. 막. 그죠? 잘했어. 네가 하니까 감동된다. 야. 막 당했어. 잘했어. 잘했어. 또 뭐 당했어? 자, 깔아보는 거 뭐? 밑으로 깔아보는 거 뭐랬죠? 그치, looked, 다 하고 있었구나. 다 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이렇게 됐죠? 자, 일단 해봐. Prophet of God.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님 뭐야? Pastor of God. 그렇죠, Pastor of God. 하나님이 보내신 남자는 뭐겠어? 그, the man of God. 그래서 성경에 인자 있죠,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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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 불렀어? Man of God이라 불렀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남자야. 누가 결혼해야 되지? 교회는 여자가 있어 없어요? 아, 교회는 남자가 없죠? 교회는 다 누구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 그래서 원래는 교회는 남자가 없는 거야. 남자라는 건 결국 뭐예요? 가정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남자들은 뭐 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교회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뭐야?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다 누구랑 결혼해? 예쁜 여자랑 결혼해. 돈이 있어, 명예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왜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뭐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깔보지는 못하거든. 그래서 존경할 수밖에 없어. 나 여자들만 따라하자.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자. 이렇게 막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져. 어디 있을까? 해봐, man of God. Man of God. Man of God was killed. 그지? One of God was murdered. 그지? 보냈더니 다 죽여버렸어. 그죠? 또, 자, 가볼게. 사람들 뭐라고? By those. By those. 자, 반역하는 사람들 뭐라고? In rebellion. In rebellion. 자, 그러면 슬픔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In sadness. In sadness. 여기다 뭘 쓴대? 행동하는 사람들은 뭘까? 행동하는 사람들? In action. In action. 인 다음에 뭐 행동을 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행동명사 나오면 그죠? In action. 또 뭘까? 인도하는 사람 뭐야? In leadership. 해봐. 인도하는 사람도 뭐라고? Those in leadership. 해봐. Those in leadership. 자, 하나씩 쪼개면서 갑니다. 지금 이거 거의 막 여기서 연습 다 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다 하세요. 자, 조금씩 가도 괜찮아. 자, 해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뭐라고? Prophets of God. 자, 죽임 당했다 뭐야? Were murdered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환영받지 못함을 당했다. 그죠? 아니면 환영받지 못하게 되어졌다도 됩니다. 자, the prophets of God. 자, 가능한 거 해볼게요. Prophets of God.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받은 거. 구약에서 하면 어떻게? In the 구약에서는 뭐야? In the Old Testament. 그지? Old Testament. 해봐. Old Testament. The prophets of God in the Old Testament. 시작. Prophets of God in the Old Testament. 여러분 자꾸 어려운 영어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지? 알고 있는 영어로 어려운 걸 표현하려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어를 어떻게? 번역하는 이 습관을 갖는 거야. 이게 되게 안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영어를, 그지? 한국어로 바꿔서, 그죠? 그걸 다시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바로 한국말을 영어로 하면 안 돼.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서 한국어를 다시 영어로 바꾸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영어 가장 빨리 느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영어를 내가 생각만 나오는 머릿속에 나오는 한국말 있지? 그 한국말을 자꾸 영어로 바꾸려고 해서 안 되는 거야. 뭐 나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뭐 빈파우드 패밀리 이런 거 있잖아. 안 되는 거야. 막 이 죽일 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 죽일 놈의 고독이 뭐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어를 한국말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시 영어로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지, 맞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Prophets of God.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말 있잖아요. 그걸 바로 영어로 하려고 그러면 영어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따로 이제 연습을 시키고 있죠. 이제 막 올라가시면 이제 그 국영수 영어 부흥회라는 반이 있어요. 그 반에 올라가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본을 잡는 거니까 기본 잡아주시고, 국영수 영어 반에 올라가셔서 그거 하나하나 한국말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영어 자동적으로 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하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뭐라고? The prophets of God. 하나님이 보내신 남자 뭐야? The man of God. 하나님 보내신 선생님 뭐야? The teacher of God. 하나님 보내신 여자는 뭐야? The girl, the woman of God.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댄서는 뭐야? The dancer of God. 하나님 보내신 천사는 뭐야? The angel of God. 됐죠? 그렇게 연습하시는 거 이제. 하나님 보내신 차는 뭐야? The car of God. 하나님 보내신 구름 뭐야? The cloud of God. 그 연습할 수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히터는 뭐야? The heater of God. 하나님 보내신 사랑은 뭐야? The love of God.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야? The grace of Go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prophets of God were 어떻게 되나 보자. Not welcome. 환영받지 못했죠. 두 번째, disrespect 뭐야? 무시당했다. 무시당했다. Despise. 경멸당했다. Despise가 뭐라고? 경멸. Despise는요, 빅파이 동생이야. 빅파이, 빅파이 동생이 디스파이야. 디스파이가 어떻게? 빅파이한테 갔는데, 빅파이야, 나 빅파이 왔으니까 디스파이가 너를 경멸해. 그래서 경멸당했다. Despise. 해봐, mocked.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이 뭐야? 조롱당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deserted 뭐야? 버림당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not trusted 뭐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 믿어야지. 자, 이거 볼까요? 자, 이거 하나 더 해볼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 해볼게. 자, 선포한 말씀.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앞에 또 가죠? 말씀 뭐야? The message. The message of the prophets of God. 시작. The message of the prophets of God. 그래서 이게 세 번 가면 더 어려워져요. 그죠? 자, 선지자들이 보낸 메시지 뭐라고? The message of the prophet.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명사, 어부, 명사, 어부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해볼까? 시작. The message of the prophets of God. 그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한 메시지. 자, 뭘 연습돼야 돼? The message of the prophet. 해봐. Message of the prophet. 그지? Message of the prophet.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한 메시지를 무시하면 선지자를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왜 죽였어? 왜 환영하지 않았지? 이들이 전한 뭐가 좋지 않았죠? 이들이 전한 뭐예요? 메시지가 싫어서 이들을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메시지가 싫어서. 그러니까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것 자체가 목사님 멸시하는 거예요. 자, 나 계속 갈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환영하는 게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죠? 마찬가지야. 계속 갑니다. The prophets of God. 뭐야? Not risk. 그 다음에, cherish 뭐, cherish. 귀중히 여김 당하지 않았다. 체리씨. 당신 이름은 이체리입니다. 이체리 뭐야? 귀중히 여겨야죠. 체리씨. 체리씨. 난 당신을 귀중히 여겨요. 체리씨. 체리씨를 외우면 돼. 해봐. Prophets of God were not cherished. 귀중히 여김 당하지 않았다. 다음 거. Prophets of God were not accepted. 해봐. 이거 accepted는 S로 해야 돼. Accepted as. Accepted as. Someone to be honored. 해봐. Someone to be honored. 어떻게? 존경받을. 존경받는 게 respect도 있지만요, 귀하게 존경하는 게 honor야. 해봐, honor.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honor. 아, 너를 내가 존경해야겠다. 이렇게 보면 돼. 뭐라고? honor, honor. 해봐, someone to be honored. Someone to be honored. Accepted as someone. 해봐, accepted as someone. Accepted as something. 자, 요거는 하나로 해야 돼. Accepted as something. 여기다 taken 해야 돼, taken. Taken as something.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다. Taken as something beautiful. 예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봐. Taken as something beautiful. 시작. Taken as something beautiful. Taken as someone beautiful. 나는 예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어. 우리 집에서. In my family, I'm not taken as someone beautiful. 시작. In my family, I'm not taken as someone beautiful. Someone beautiful. 예쁜 사람 뭐라고? Someone beautiful. 예쁜 거 뭐라고? Something beautiful. 자, 사람. 뭐뭐한 사람. 그죠? 뭐뭐한 사람. 뭐뭐한 것을 어떻게 표현해? Someone beautiful, something beautiful. 시작. Someone beautiful, something beautiful, someone beautiful, something beautiful. 오케이? 예쁜 사람 뭐라고? Someone beautiful. Beautiful 거리라고 하지 마. 예쁜 사람 뭐라고? Someone beautiful. 예쁜 거 뭐야? Something beautiful. 거룩한 거 뭐야? 거룩한 거. Something holy. 거룩한 거 뭐라고? Something holy. 거룩한 사람 뭐야? Someone holy. Someone holy. 해봐. Someone holy. 받아들여지다. I'm not taken. I'm not accepted. I'm not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해봐. I'm not upset. I'm not taken. So the prophet of God will not accept it. Okay? Prophet of God will not accept it as someone beautiful. Among someone holy. Someone to be honored. 자, 그게 아까는 형용사로 갔잖아요. 형용사로. 형용사로 할 수 없으면 to를 쓰는 거기다가 to be honored, to be respected, to be cherished. 해봐, to be welcome. 뭐뭐 되어질 사람이야. 뭐라고? 뭐뭐 되어질 사람 뭐라고? Someone to be. 시작. Someone to be. Someone to be. Someone to be. Someone to be. 뭐뭐 되어질 사람 뭐라고? Someone to be. Someone to be. 존경받을 사람으로 someone to be respected. 해봐, someone to be respected. 경배받을 사람으로 someone to be worship. Someone to be worship. 안어받을 사람으로 someone to be honored. 정말 중요한 표현이니까 9번은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해 주세요. 9번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쓸 수 있어. 뭐가 생각나지 않을 때.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을 때 쓸 수 있어요. Someone to be, okay? Someone to be.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이야. Not honored, not honored. The prophets of God, God bless you. 아시, God bless you. The prophets of God will not honor 했지. 그 다음에 prophets of God will not love. 사랑받지 못했어. 사랑받지 못했어. Prophets of God not consider. 해봐. Consider 똑같아요. Consider는 accept이랑 똑같은 거야. Consider as authority. 뭐야? 권위로서 아 뭐야 이거는 받아들여지는 거고 이건 뭡니까? 간주되어지지 않았다 해봐 아 I'm not considered as authority 그죠? 요즘에 문제기도 합니다 이게 그죠? 요즘에 목사님들의 권위가 다 무너져버렸죠? 목사님들의 권위가 왜 무너졌어? 예수님 설교 안 하니까 그렇지 그죠? 자 예수님 설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메시지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하는 사람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그치? 예수님 설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설교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줘 안 받아들여줘? 받아들여. 근데 예수님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 듣는 사람들이 뭐야?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를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내가 예수님 설교를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나를 mocked, not welcome, despised, not trusted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메시지를 바꿔버려야지. 예수를 설교하면 이 사람들이 날 싫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바꿔버려야 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잔뜩 있으니까. 그지? 교회 잔뜩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예수를 설교하면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설교 메시지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면 돼야 돼. 안 돼요. 자, 설교가는 뭐야? 설교가는 죽임당하라고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갔어.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 어떤 교회 막. 제가 만약에 가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디 갔어요. 어떤 교회 갔어. 그 교회인데 예수 사랑하는 사람 진짜 많아, 이 교회. 그죠? 그럼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교회. 그래서 저는 안 가잖아요, 그런 교회. 뭐, 큰 교회에서 오라고도 안 가잖아. 왜냐면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가도 어떻게 해야 돼? 가도.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교회에 가는 목사님들 있죠. 만약에 큰 교회에 내가 담임하러 갔다. 그러면 죽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교회 안에는 뭐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 설교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날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됐어? 양과 염소가 쫙 분리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반으로 쫙 갈라져,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요즘에 교회는 누가 많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갖다 놨어요, 교회에다가. 뭐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잔뜩 갖다 놨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몇 년 돼? 이 사람들이 10년 뒤에 뭐가 돼? 장로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모든 다반사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데 하나님의 뭐야? 사역자가 딱 가잖아, 그치? 그럼 이 사람 쫓아내버리네.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게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이 교회에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적극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메시지를 어떻게 다 뭘로 바꿔야 돼? 다 예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일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지금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교회는 병원도 아니고, 교회는 사회복지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정치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런 것들은 막 개혁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다 품어줘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죠?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든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더 이상 예수를 설교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더라니까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설교하면 좋아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일부 매니안 치는 의미에서. 그죠? 다시 갈게.
Angel of the Lord이야. 자,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지? 어, 뭐야? Angels of the Lord. 해봐. Angels of the Lord. Angels 자, of the Lord. 파견되었다야. Were dispatched. Were dispatched. 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파견되는 거 말고. 보내질 수 있지, 뭐야? 보내지다 뭐야? Sent. 그렇죠. Sent. 어. 자, 그 다음 또 있을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겠지. 자, 여기 봐. 주님의 천사들이 보여주는 영광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The glory of the angels. 자, 천사들이 보여내는 영광 뭐야? The glory of the angels. 천사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뭐야? The message of the angels. 됐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 The message of the angels of the Lord. 아니 뭐야? The glory of the angels of the Lord. 이렇게 세 개로 늘어나는 거야. 자, 명사 of, 명사 of, 명사 하실 수 있겠죠? 굉장히 길은 겁니다. 이런 용어도 할 수 있어야 돼. 해봐. The glory of the angels of the Lord. 자, 천사가 우리한테 성경에서 천사가 핵심적으로 주는 게 뭡니까? 천사는 우리에게 복음을 줘요. 그렇죠? 천사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The message, message. 그렇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 가브리엘이 뭐야? 아키엔젤, 아키엔젤. 아키엔이 천사장이죠. 아키엔젤 천사장이 나타나서 뭐였어요? 나타나서 메시지를 줬죠? 예수가 태어날 거니까 그 이름을, 아이를 태어나니까 아이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줘. 왜? 메시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메시지야. 오케이? 자, 하자. 말씀. 말씀. 아멘. 말씀. 말씀.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수업 들을 때. 자, 기도하고 있는 믿는 사람 뭐라고? Believers in prayers. 그지? 자.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나라를 확장하는 거잖아. 그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야? Furthering of the kingdom of God. 시작. Furthering of the... 다 뭘로 표현했어, 지금? Of로 표현했죠? Of 진짜 많이 쓰는 거야. 명사 충돌할 땐 다 그냥 of로 가시면 돼요. 그럼 웬만한 건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야. 해봐. The furthering of the kingdom of God. 자,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할 수 있는 거 가볼게. 자, 또 나왔지? Unattainedness, 그지? Unattainedness. 해볼까? Angels of the Lord. 자, 더 이상 뭐야? 사람 천사를 믿어야 안 믿어요? 천사, 그러니까 요즘의 문제는 이거야. 천사를 믿긴 믿는, 천사를 안 믿는 것도 문제고, 천사를 믿긴 믿는데 이상하게 믿는 것도 문제예요. 천사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믿어야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안 보내? 보내죠. 천사를 만국에 보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국에 보내요. 열방에 보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데 씁니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가 있어 없어? 천사가 있어. 천사가 있어. 자, 가자. 자, 천사들이 더 이상 안 믿어. 해봐. I'm not accepted as real. 해봐. I'm not accepted as real. 뭐야? 존재하는 거. 존재하는 게 뭐라고 영어로? Real. 해봐. 존재하는 게 뭐라고? 에이, 사실 아니지 뭐야. That's not real. 존재하는 게 뭐라고? Real. 야, 아빠가 여기 앞에 있잖아. 앞에 있잖아. 뭐라? Your father is real. 그죠? Your father is real here. 그죠? 아빠가 여기 앞에 있잖아. 쓰는 거야. 자, I'm no longer welcome. 더 이상 뭐지? 환영받지 않아요. 뭐한테? 뭐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환영받지 않아요. 환영 안 해. 천사를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걸. 누가 그렇더라고요. 누가? 나는 하나님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어? 나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무시한 적 없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내가 싫어했어요. 나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쳐다보지. 무시라는 단어는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쳐다보지 않, 관심을 갖지 않는 거. 나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진짜 많아요. 너 요즘에 하나님 따라가니? 아, 저 하나님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 그러니까. 뭐, 말씀 봐? 안 봐요. 뭐, 기도는? 안 해요. 그래. 너 그럼 하나님 그 멸시하는 거잖아.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저는 하나님 멸시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지난 3년 동안 뭐야? 저는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데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다시 갈게요. I'm no longer welcome.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건 진짜 이렇게 하면 무섭겠지? The angels of the Lord are not sent by God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뭐야? 더 이상 뭐야? 교회에 보내지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겠지?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다음 거. I not believe. 어떻게 돼? 더 이상 믿어지지 않아. 뭐 할 것으로? 자, 여기 보세요. To 쓰니까 어떻게? 부드럽게 연결되지. 아까 someone to be honor였지. Someone to be honor. 여기 뭐 나왔어? To be sent. 자, 보내질 뭐라고 보내질? To be sent. 아, 경배받을 뭐였어? To be worship. 그치? 인정받을 뭐야? To be approved. 인정하다 뭐라고 했어? 칭찬하다, 인정하다. Approve. 자, 지금 저희가 수업할 때 단어도 함께 하는 거 아시죠?
단어도 함께 외워야 돼. 제가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다 뭐야? 일상 회화에서 아주 많이 쓰는 단어만 넣는 겁니다. 꼭 외워놔야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told to be fake 해봐. told to be fake. 가짜라고 뭐라고? 가짜라고? to be fake이야. 자, 지금 보시면 아까 someone to be honor 나왔죠? someone to be honor. 자, 아까 어떻게 했어? 거룩한 사람 누구 그랬어? 거룩한 사람? someone holy라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존경받을 사람 뭐랬니? someone to be honored 라고 했잖아. 자, 지금 투부정사가 뭐처럼 쓰이고 있어요?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투부정사가 뭐처럼 쓰일 수 있다? 형용사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ana to be sent야. 보내질 뭐야? 자, 보내질 어떤 사람 뭐야? someone to be sent. 보내질 어떤 사람 뭐라고? someone to be sent. 버림받을 어떤 사람 뭐겠어? someone to be deserted. someone to 자, 하나님 예수님은 보내졌다. Jesus was sent. 어떤 사람으로? as someone 버림받으랴. to be deserted이야. 다른 사람들은 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죽으려고 태어났잖아. 그죠? 모든 사람 다 죽음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생일 파티에 뭐라고 해야 돼? 생일 파티에 sad birthday to you, miserable to you, to be killed and to die. 죽을 놈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생일날 때 happy birthday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happy birthday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happy birthday가 된 거거든?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생일 파티 안 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생일 파티를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그걸 태어나는 그날을 내가 셀러브레이션 해야 되냐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도 죽으려고 태어났죠? 네. 예수님 버림받으려고 태어났죠? Someone to be deserted, right? Someone to be forsaken, someone to be murdered, someone to be mocked, someone to be despised. Okay? Jesus sent as someone. Okay?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이제 뭐 됐다? 내가? 봐, 이거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냥 이런 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다 생각을 해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수업을 한 10번을 들었어. 그럼 영어 못하겠냐, 잘하겠냐? 하여튼 수업을 들을 때 듣기만 있으면 다 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우면 되지. 뭘 그걸 애들 어학연수를 보내고 막 기도를 해서 막 미국을 보내고 그러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자, 다시 갑니다. I only painted. 그죠? 어디에만 있다고? 어디에만? 아, totally 가짜라고 뭐야 말해줬지? 그리고 어디에만 있어? Only painted. Angels of the Lord. 뭐야? 천사들의 그림이 뭐야? 그려진 어디에만? 교회의 벽화에만 그려져 있네. 내 인생에는 없고. 다음 뭐야? I worship이야. By those church members. 얘들이 또 여기 경배를 받고 난리네. 그죠? 예. 경배 받아야 돼, 안 돼. 천사는 불이라고 준 거야. 천사들은 뭐야? 구원받을 후사들에게 불이라고 준 겁니다. 천사는 경배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천사 경배하고 있죠. 그죠? 천사를 경배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목사님을 경배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목사님도 뭐니까? 하나님 오르신 천사죠? 목사님은 경배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리스펙트야.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감사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을 감사하면 안 되고 막 목사님을 좋아하고 막 목사님 말하면 다 들어.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설교할 때 메시지는 순종 안 하는데 목사님 말에는 순종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설교할 때 메시지는 순종하는데 목사님 말에 순종해. 근데 목사님 이렇게 와가지고 있잖아. 야, 의자 치워. 의자 치워요. 아니, 의자 치우는 게 메시지 아니야. 의자 치우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닦아, 그럼 닦아요. 닦는 게 복음이 아니야. 목사님 말은 잘 들어. 막 갖고 오고 있잖아. 문 열어주고 다 들어. 근데 목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안 들어.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거 있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이런 건 안 들어. 그래놓고 목사님 말은 잘 들어. 그죠? 말은 잘 들어서 목사님, 아, 너 요즘에, 그지? 뭐 큰 교회는 가니까 목사님 설교 나오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돈도 주고 이런 데 한다고 하더라. 용돈도 드리고 막 이렇게. 목사님한테 너무 잘해줘. 근데 뭐는 안 돼? 목사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저는 언제 제 가슴 아프냐면, 저한테 못해도 괜찮아. 근데 뭐예요? 저는 언제 제 가슴 아프면 애들이 제 말을 안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막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져. 근데 괜찮아. 저희 교회는 특징이, 저희 교회는 되게 웃긴 게, 저희 교회는 이제 이게 좀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막 애들이 다 누워 있죠. 애들이 누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대로 누워 있어요, 애들 다. 막 일어나가지고 인사 안 해. 다른 교회는 어떻게? 목사님 딱 들어오시면 아, 딱 나오지 막 하이를 하잖아요. 막 아, 다 일본 사람으로 변하는 거 아시죠? 아야야이 꼬꼬니 있으면 안 되고 다 싸이 막 이렇게 다 막힌 저희 교회는 뭐 저 들어가도 뭐 애들이 다 막 아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 이렇게 끝나거든요. 뭐 인사를 하이파이브래. 우리 나 하이파이브 이렇게 인사해요. 상관없거든요. 저는 교회 당회장실도 없어요. 교회
뭐 길도 좁은데 뭐 있어 없잖아. 장례장실 없잖아, 그죠? 제가 그 방이 없잖아. 제가 목사님 방이 없잖아요. 뭐 방이 없거든요. 교회 방이 왜 있어야 돼? 이해를 못 하겠어.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하면 되지. 똑같잖아요. 더 평등하니까. 그죠? 만인 대제장이잖아. 그래서 다 똑같이 제사장인데 너나나나,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에 순종해야 돼. 복음에. 아멘. 복음에 순종하셔야 돼. 복음에. 교회는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복음에 순종하는 거고, 성도도 복음에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 잘 듣지 마시고, 목사님 전하시는 복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 말 잘 들으면요, 안 돼요. 인생 꼬여. 근데 목사님 말, 목사님 전하신 복음에 순종하죠. 그럼 축복받습니다. 성도가 축복받아야지, 목회자 축복받아요. 맨날 저주받아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따라 우리 모두 복음에 순종하자. 아멘. 복음에 순종하자. 또 뭐야? With a cultic mentality. 자, 이단적 사상이 뭐라고? Cultic mentality. 자, 외워 이것도. Cultic mentality. 이단 영어로 뭐라고? Cultic. Cultic. Cultic이야. Cultic. Cultic. Heresy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단이 cultic. Cultic. 그다음에 are disregarded. 해봐. Are disregarded. 이것도 무시당하는 거. 무시. Regard. 더 이상 간주되지 않는다. 한 번도 생각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 Angels of the Lord are regard가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머릿속에다 넣지 않는다. 요 이거 원래 간주하다 뜻인데 아예 무시한다. 이것도 뭐라고? 이것도 무시한다. 무시한다. 뭐에 의해서? By contemporary church goers. 누구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영어로 뭐래? Church goers. 교회 멤버랑 달라. 멤버, members, 그죠? members는 뭐지?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등록한 사람 뭐라고? church members. 그냥 다니는 사람 뭐야? church goers. 그리고 우리는 church goer랑 안 하고 뭐라고 써야 돼? believers라고 써야 돼. believer. 우리 뭐야? 믿는 자. 그러니까 성령, 교회 안에는요, church goers가 있고요, church members가 있어. 그 다음에 believers가 있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believer로 만드는 게 부흥이에요. 뭐라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 빌리버로 만드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 빌리버로 만들어야 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계속 전해야 돼? 안 전해야죠? 전해야겠죠? 전해야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믿는 애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교회에서 있잖아. 목사님이 예수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 설교를 막 해. 예, 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는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가는 게 좋을까? 이 사람이 나가는 게 좋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쫓아내는 걸 믿는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으면 돼야 한대. 그걸 구경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손에 땜치기 싫어가지고.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에 부흥이 일어날 때 특징이 뭡니까? 부흥이라는 특징은 교회를 어떻게? 다시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자, 부흥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정결케 돼.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신천지를 넣어가지고, 그죠? 정령석이 들어와서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나간 거지. 그죠? 그 사람들이 뭐에 빠졌어? 율법 구원론에 빠졌잖아. 율법 구원론에. 그죠?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뭐야?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신천지나 JMC나 모든 것들의 그 기본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전도 몇 명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다? 정화한 거다.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정화되고 있다. 그래, 지금은 됐야? 지금도 이제 공식 예배 안 드리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는 사람 있잖아. 그죠? 교회 안에서. 그 사람 다 누구겠어? 뭐, 대면 예배 드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누구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동안에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못 나와요,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교회가 드디어 정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직 예수로 똘똘 뭉쳐서 있잖아요. 이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 드려서 우리가 그동안 뭐야? 축복받지 못한 걸 다 축복받아서 이 기회에 코로나 때 아니면 이 기회에 우리가 뭐야? 하나님 말씀에 완전 무장되어서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연습을 다시 하셔서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랑 뭐 또 이런 얘기 듣고 또 이렇게 좋은 게 이 수업은 좋은 게 싫어요 그게 없어. 이제 못 눌러 그냥 환불 하면 돼. 환불. 그래서 못 들어. 이 수업도 마찬가지. 이 수업도 있잖아요. 말씀이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수업 듣기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귀에 걸릴 거야. 그래서 그리고 뭐 주요 타겟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겟은 뭐야? 기독 정병.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이거를 예수를 안 따라가고 싶은데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 아니야. 그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업은 이제 지역적으로 하면 어떻게? 지역처럼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오픈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이름 일어나니 일어날지어다. 아니 그런 거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지 말라 말이야. 이렇게 다섯 시에 일어나고 그래. 왜 자꾸 새로운 메시지, The Prophets of God, 하나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Jesus on the cross. 자, 예수님이죠. 주어가 사람이야,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죠? For our sins,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 어떻게 돼야 될까? 이죠? Should be. 어떻게 돼야? 해봐, should be. 될 것이다는 뭐야? Will be. 그리고 예언으로 이제 될 지어다 있죠? 될 지어다는 뭐냐면 shall be야. Shall be. 뭐라고? Shall be는 예언 미래야. 자, 무당한테가 무당이 뭐 써? 다 shall 써요. You shall go to the east, 동쪽으로 가십시오. 귀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죠? 그게 막이지, 그지? You shall go to east, 그죠? 그래서, 뭐뭐 할 지어다야. shall이 뭐라고? 할 지어다. 이건 예언 미래야. shall은 뭐라고? 예언 미래. will은 뭐야? 의지 미래. 그죠? 우리에게는 예언 미래와 의지 미래가 하나로 가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일어나죠. 하나님 다 하시죠? 그러나 우리도 뭐야? will 해야 돼. 왜냐면, 그리스도와 나는 뭐야? 하나가 되었지요. 뭐라고?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됐잖아. 하나님이 다 하시면 다 하시잖아.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잖아. 그죠? 십자가에서 뭐였어? 옛자와 내자와가 하나가 됐죠. 옛것은 지나갔어. 새것이 됐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죠.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실 거죠. 근데 문제가 뭐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지.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내가 여기 이 안에 있잖아. 그죠? 그럼 나도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움직이지 말아야 돼. 같이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울트라 칼빈이즘이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해 안 해래? 같이 일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같이 일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날 인도하시면 같이 일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날 이끄시면 나는 따라가는 걸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 역사하면 나를 쓰시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100% 일하면 뭐라고? 나도 100% 일한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똑같이 역심 일하는 거야.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Jesus on the cross. 시작해봐, Jesus on the cross. For my sins. Should be, 뭐야? 써봐, so should be. Remember. 잘했어. Should be, remember. 두 번째. Should be. Treasure. 아니면 should be. 그렇죠. Treasure. 아니면 should be cherished. 제가 좋아하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Jesus should be cherished. Jesus should be treasure. 그죠? 제가 이제 변하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한테 변했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 로마서 설교를 십몇 년 하신 거를 제가 안식년에 3개월 동안 다 들었어요. 그거를. 10년 동안 설교를 3개월 동안 다 듣고 막 딕테이션 하면 들으면서 제가 인생이 변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 들으면 변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존나산 에드워드를 공부하셨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제가 오웬하고 에드워드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걸 공부했더니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사랑해라.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그게 성경 100도 강도 느낀 거야.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물론 막 중간중간 하다가 헛소리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막 헛소리 나오고 여러분 뭐 들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 핵심 메시지는 그거야. 주님께로 가라.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를 경배해라. 예수를 사랑해라. 자, 다 함께. 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은 경배되어져야 한다. 뭐야? Should be? Worship.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뭐야? Praised죠. 뭐라고? Pray 해봐. Praised. 경배 받아줘야 되는 should be worship. 그죠? 보물처럼 그죠? 나 되죠? 기억되어져. Should be remembered forever. 영원히 뭐야? Forever. 그죠?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주신 복음이야.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똑같아. The message of God 아니면 the gospel of God. 그죠? 가스펠은 메시지지.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스펠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거든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What is the gospel 아니야? Who is the gospel이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복음 뭐라고? 예수님이 하신 모습.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이방겔리오는 원래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어떨 때 당시 로마에서 복음이라는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말을 언제만 쓰냐면 전쟁에서
전쟁에서, 그죠? 분명히 져야 되는 전쟁 있죠. 분명히 져야 되는 전쟁에서 어떤 장수가 나타나서 상대편 적군을 다 죽이고 다 멸절시키고 그 나라를 살렸을 때 있죠. 살렸을 때 쓰는 단어가 살렸을 때 그 전쟁의 승리 소식을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가 거의 아들이 없었는데 나이가 한 80 정도 됐어. 그런데 이제 왕비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왕자가 태어날 때 있죠. 그때만 그거를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쓰여지지 않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에요. 굿뉴스란 말은 언제만 썼냐면 나라가 존폐 위기에 놓였을 때 그 나라를 살리는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리식을 듣는 것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뭐야? 이 복음이라는 건 또 가스펠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맨날 쉽게 얘기하는 거지만 가스펠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세상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가스펠은. 근데 가스펠은 뭐냐면 이 세상에 없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세상이 들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이 코스가 뭐죠? More than a conqueror야. 그치? 너희가 전쟁에 이기서 이기는 것보다 오케이? 그리고 왕자가 태어나는 것보다, 그죠? 너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그게 복음이야.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막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걸 막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 오늘 내가 밥 사줄게. 그렇게 말할 때 얼마짜리 사야 돼? 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 엄마, 나 용돈 얼마 줄 거야? 할 때 엄마가 쓰는 단어 있어. 이거 엄마가 이 단어 쓰는 거 해봐. The sky is the limit. 이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네가 달라는 대로 줄게. 아멘? 해봐. The sky is the limit. 복음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죠? 뭐가 없어졌다고? 죄가 십자가에서 멸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다? 우리는 more than a conqueror. 그죠?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아멘? 이제 순종이 이빨이 가능해졌다는 거야. 이게 순종이 뭐야? 모든 것에 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야. 죽을 수도 있고, 뭐야? 살을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야? 내가 뭐야?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뭐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야.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이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콩고도 선교할 수 있고, 한국도 뒤집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인간이 모든 우주의 중심에 가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야? 창세기 1장에 그 명령 있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나가는 그 명령이 이제 여러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즐거운 소식이 왔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자, 복음은 소중한 간직되어야 된다. 뭐야? Must be? 뭐야? Must be? 아니, 간직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Must be 뭐야? Cherish. Cherish잖아. Must be cherish. 아니면 뭐야? Must be? 해볼게. 간직하다 할게. Kept. 아까 한 걸로 할게. 아니면 Must be kept. 아까 이것도 여기 없을 때 Accepted. 어? Must be taken. 좋지?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S, 어떤 것으로? Something valuable. 소중하다가 영어로 뭐야? Valuable. 이렇게 valuable 이렇게 쓰면 돼. 자, 복음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 뭐야? Must be? 전하다? 말해줘야 된다. Must be? Delivered. 또? Must be? 센트 좋아. 그렇지. 막 마음껏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Preached. 또? Shared. 그렇지. 또? 단어용 나와요. Presented 이게 제일 많이 나와야죠. Present gospel니까 must be presented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자, 복음은 제거되어질 수 있다 뭐였지? 제거되다. Must not be. 자, 되어질 수 있다. 가능성 뭐예요? 그죠. Can be removed. 그죠. Can be removed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 사람 명사 뭐뭐 하는 사람이랬죠? 그래서 gospel까지 같이 연습했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메시지 들었는데 이 메시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가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메시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주위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되게 하시고 그게 너가 되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